파이썬 데이터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판다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다스 모듈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최적화된 오픈소스예요. 데이터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다차원의 배열에 인덱스를 지정한 자료 구조를 정의하는 데도 유용하고요. 자료의 정렬이나 변환,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컴퓨터 과학이나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따라서 배우는 것이 가능한 모듈이고요. 기본이 파이썬 기반이기 때문에 파이썬 명령어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또는 파이썬을 한 번쯤 다뤄보셨다면 충분히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 과학의 80에서 90% 업무를 이 판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판다스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능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먼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듈입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모듈을 오픈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판다스 모듈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판다스는 인스톨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콜앱에는 판다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판다스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해서 판다스를 PD라고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import 판다스를 갖고 오는데 as PD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어떻게 판다스를 앞으로는 PD라고 쓰겠습니다. 아래 numpy를 np라고 쓰는 건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판다스라는 모듈 안에 시리즈라고 해서 자, 첫 글자 대문자인 거 유의하시고요. 시리즈로 1, 3, 5, 6. 그다음에 numpy 안에 an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외부에서 프레임 형태로 가지고 왔는데 비어있는 데이터나 잘못된 뭐 비어있다는 건 그냥 0이긴 하겠지만 잘못된 데이터들이 수집되면 그러한 데이터는 NAN으로 이렇게 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not a number, 넘버가 아닌 즉 숫자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연산 과정에서 잘못 입력받았거나 또는 입력되지 않아서 비어있는 곳이랑 이렇게 NAN이라고 이렇게 그냥 임의로 판다스에서도 그러니까 numpy에서 죄송합니다. numpy에서 NAN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이런 뜻이고 8, 9 제대로 된 데이터네요. 자, 이것도 Shift Enter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순서 번호를 갖는 메모리에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0번, 1번, 2번, 3번 이걸 우리가 인덱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인덱스 번호를 갖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실수 형태로 배정된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 float 64비트입니다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리턴이 되네요. 자, 이번에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에서 range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볼 겁니다. 우리 range는 앞에서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명령이고 앞에 있는 날짜로부터 자, 여기는 20210908 이렇게 date range라고 하면 date 날짜 형태입니다라고 뒤에는 데이터는 이렇게 표시했지만 얘는 날짜 데이터이고 여기로부터 지금 데이터들을 실제 period라고 하면 기간이 6입니다라는 뜻으로 데이터들, 여기로부터 6개의 데이터를 나열해 주세요. 그러면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이렇게 데이터들을 나열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저도 실행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인덱스 값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리스트로 리턴을 해줍니다. 데이터 타입은 데이트, 그죠? 텀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 기간이, 그죠? 기간이 데이입니다라는 그런 포맷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에 있는 거는 프리퀀시라고 하면 어떤 뭐죠? 도수라고. 우리가 뭐 프리퀀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도수라고 표현해서 그 기간, 단위가 데이입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트 단위로 날짜를 표시하는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뭣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그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랜덤 데이터를 이렇게 6 곱하기 4 행렬입니다. 랜덤한 데이터를 임의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표시할 건데요. 6, 4라고 하면 6행 4열을 해줄 거고요. 인덱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인덱스는 아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렇죠. 왼쪽 행 번호를 의미하는 부분에 인덱스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데이츠. 데이츠는 누구냐면 바로 위에서 우리가 데이츠에 판다스에서 데이츠 렌지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6개 넣어줬어요. 그 6개의 데이터를 요 행의 인덱스 번호로 넣겠습니다라는 뜻이네요. 자,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칼럼은 A, B, C, D, 4개의 열 머리끌인 칼럼스는 4개의 데이터로 이렇게 배정을 했고, DF를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든 다음에 선언해 보면, 그렇죠. 랜덤한 데이터를 배정했기 때문에 뭐 주어진 실행할 때마다 랜덤 데이터는 서로 다르게 들어갈 거고요. 그러한 데이터가 이렇게 6행 4열로 생성된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랜덤한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하는 명령어도 랜드엔이라고 이건 numpy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니까 우리가 numpy와 판다스를 모두 호출해준 이유가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numpy나 판다스를 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명령은 이렇게 불러진 생성된 그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상위의 3개의 데이터만 추출해봐. 이렇게 하면 헤드, 비어있는 헤드는 기본으로 5개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총 6개니까 뭐 헤드를 쓰면 5개가 올 거고 6개 중에 이렇게 헤드 3이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3개, 상단에 있는 3개의 데이터만 추출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DF라는 기존에 만들어진 이것도 혹시 우리 다른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DF라고 하는 변수에 내가 뒤에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DF를 조회했던 이런 데이터가 나왔죠. 그런데 그 DF.head, 금방 DF라는 게 하나의 명령처럼 그 하나의 개체가 되면 그 개체 안에 헤드라고 하는 함수를 써먹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해요. 이전에 어떠한 자기를 생성한 부모의 특성을 그대로 DF가 이어받아서 헤드라는 이런 함수를 상속해서 쓸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데 파이썬은 모든 변수를 생성하면 변수들이 모두 클래스로 생성이 되어서 이런 기능들을 써먹을 수 있어요. DF의 인덱스 한번 조회해 볼까요? DF의 인덱스는 그렇죠. 우리가 왼쪽에 날짜 6개의 일련번호 데이츠라고 넣었던 날짜가 인덱스로 들어간 걸볼수 있고요. 칼럼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A, B, C, D. 칼럼에다 새로운 데이터를 변경해라 그러면 칼럼을 세팅해라 셋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value 그럼 여러분 추측이 되시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만 추출해서 이렇게 배열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행 가로가 대괄호가 두 개인 거 보니까 행 10까지, 그죠? 행 10, 2차원의 데이터 형태로 표시됩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요거 잠깐 볼까요? 인덱스, 컬럼, 밸류를 각각 조회하는 명령어들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디스크립이라고 하면 어때요? 데이터들을 통계 처리. 그러니까 실제 디스크립은 그 데이터들의 구조에서 정보들을 확인할 때 쓰는 명령들로 디스크리브라고 하면 통계 정보를 표시해줘요. 통계 정보라면 개수가 몇 개입니까? 법인 평균이 얼마입니까? 그죠? 분산, 최소값, 뭐 이렇게 25%, 50%, 75% 맥스.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는 각각 퍼센트에 해당되는 25%에 해당되는 데이터들. A 중에서 이런 얘기예요. B 중에서, C 중에서, D 중에서 각각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통계 정보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Describe라는 명령어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보여봐. 그러면 DF라고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는 보니까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뭐 예를 들면 데이 단위, 지금 보시면 위에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인덱스가 6개의 N
뭐 엔트리스로 되어 있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1 9월 8일로부터 9월 13일이라는 데이터로 되어 있어. 그리고 그건 데이야. 프리퀀시는 데이야. 이렇게 지금 보면 토탈의 칼럼은 4개야. 자, 그 칼럼들의 뭐 annual 카운트는 D데이트야.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런 정보들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A, B, C, D라는 각각의 칼럼은 이렇게 되어 있고 비어있는 데이터가 없어라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는 요만큼이야. 이런 정보들을 세세하게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데이터의 인포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렬도 할수 있습니다. 뭘로 정렬하래요? B로 정렬합니다. 자, 다음 정렬을 하는데 B로 정렬하고 ascending이라고 하면 오름차순 first 그럼 내림차순이에요. ascending은 오름차순, descending은 내림차순인데 ascending first 그러면 내림차순이더라. B로 내림차순 정렬하세요. 맞나요? B로 내림차순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정렬도 할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내림차순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열 머리글을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내가 각각의 그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와 조회된 데이터들을 바로 요거 DF를 슬라이스 할수 있어요. 어떻게? 3, 3, 그러니까 지금 행만 조회한 거예요. 0, 1, 2까지. 3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슬라이스에서 우리 3은 나오지 않아. 0, 1, 2 이렇게 3개의 데이터만 조회가 되었고요. 자, 여기는 언제까지? 9부터 10일까지인가요? 9에서 10일까지. 여기 슬라이스인데 잘 보시면 특정의 그 인덱스를 넣으면 9일부터 11일까지만, 그럼 요거는 아까 우리가 번호로 썼을 때는 요게 뭐였죠? 그죠? 인덱스로 쓰면은 3개의 데이터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1까지 넘버를 갖고 갖는 데이터가 나오라는 뜻인데, 이렇게 특정한 이 이름을 넣으면, 그 인덱스 번호를 넣으면 그 인덱스 번호까지 9일에서부터 11일까지 출력해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다 슬라이스를 하는, 어디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슬라이스를 하는 명령어들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뭘까요? 그죠? 록이라고 해서 로케이션, 위치인데, 데이치의 0번째 누굴까요? 데이치의 0번째 로케이션은, 그죠? ABCD가 나와 있는 0번째 로케이션, 즉, 일행이에요, 일행. 여기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맞나요? 제가 잠깐 볼게요. 여기. 9월 8일인 첫 번째, 아까 0에서부터 나오는 이첫 번째 이 일행이 0행이죠, 0행.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행이지만, 인덱스 번호로는 0행인 데이터들만 추출이 되도록. 자, I로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록은 이렇게 행 번호로 들어가는 거고, 3은 어떻게 나오는가 볼게요. 자, 데이츠가 0입니다 해서 일행이 나왔고, 여기는 록 3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위에 0, 예, 0, 1, 2, 그 다음에 3번이 있었나요? 자, 볼게요. 0, 1, 2, 3, 0, 1, 2, 3번. 지금 요 데이터인가요? 지금 조회보 그 록에 ILOG이라고 하면, 인덱스 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ILOG의 3번에서 0.7인 게 나왔는데 0.7을 조회하는 게첫 번째 행이네요. 그죠? 지금 보시면 요게 록이 데이트가 0번인 0번. 이게 지금 첫 번째 건것 같아요. 그죠? 0.7부터 0.7 데이터. 9월 11일 데이터가 조회됐어요. 그죠? 8, 9, 10. 그러면은 9월 11일 데이터가, 9월 11일 데이터면 지금 요 데이터가 0.7부터 시작한 요 데이터 맞죠? 그죠? 그럼 0, 1, 2, 3. 맞습니다. 0.7부터. 제가 아까 왜 0.7이 0, 이게 지금 정렬되어 있는 거죠. 제가 엉터리로 봤습니다. I'm sorry. 네,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0, 1, 2, 3. 여기 0.7부터 있는 이게 맞아요. 정렬된 걸로 지금 착각하고 보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지, 이렇게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자, 여기 3번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얼른 코드를 하나 추가하시고, DF에 대해서 이렇게 DF를 조회해 보시면 돼요. DF를 조회해 보시면 여기가 0, 1, 2, 3. 그리고 여기 0.7부터 요 데이터가 맞게 ILOG 위치가 인덱스 로케이션이 3번인 것이 제대로 조회되었는지 확인이 됩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ILOG 행이 3에서부터 시작해서 3, 4까지예요. 그 5는 들어가지 않아요. 0에서부터 1까지. 자, 이것도 한번 조회해 볼게요. 그러면 행렬이, 자, 지금 위에 요걸 가지고 바로 보시면 돼요. 3, 5. 자, 0, 1, 2, 3번부터. 지금 3번 들어갔죠? 그리고
3번부터 해서 3, 4까지, 3, 4까지고 0, 1까지.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줘야 된 거. 그리고 그래서 2차원에서 아이록은 행열 번호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슬라이싱을 할수 있어요. 여기도 아이록 여러분들 이것도 또 한번 X 그 행음 아이록 해서 예, 뭐가 틀렸나요? 지금 아 여기가 세미콜론 죄송합니다. 콜론인데 잘못 넣어서 그래요. 이렇게 실행해서 행은 다 들어가고 열은 1부터 2까지. 그죠? 행은 다 들어가고 열은 1에서부터 2까지만. 여기 3보다 작을 동안이니까 여기 두 개만 조회되도록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들의 슬라이싱을 다양한 각도로 해보는 연습이라 여러분들 이 아이록은 이제 실제 뒤에 가서 우리 실전 데이터를 필요한 부분들만 잘 나올 때 쓰실 수 있는 거라 제가 지금 여기 쭉 하나씩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스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1부터 2까지 행은 그리고 열은 모두 다 지금 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자, 이런 조건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DF 중에 0보다 큰 것들만 조회해. 그러면 0보다 큰 것만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지 않은 데이터는 다 이렇게 보시면 비어있는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난 넘버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NAN이라고 표시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큰 것만 조회해볼까요? A가 0보다 큰 것들은 두 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그때그때 정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고요. DF 카피라고 하면 데이터를 하나 복사해 원본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DF2를 만들고 그 DF2의 2열에 자 여기 보시면 DF2의 2열에다가 1, 2, 3 아니네요. 1, 1, 2, 3, 4, 3 자 이렇게 여섯 개 지금 보시면 행이 여섯 개니까 2 라는 열을 하나 추가하고 열네임에 각각의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리고 DF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DF2에 2열이 하나 추가되어 있고 1, 1, 2, 3, 4, 3. 자, 이렇게 데이터들을 추가한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열에 is in이라는 함수입니다. 2, 4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2, 4가 있나요? 그럼 2, 4가 있는 애들을 true, false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is in, 여러분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is in이라고 넣어서 데이터들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하고 4가 is in 있습니까? 라고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DF2 안에 다시 이렇게 괄호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조회가 돼요. 그래서 실제, 그쵸, 2하고 4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두 개가 9월 10일, 9월 10일 두 데이터가 이렇게. 자, 다음은 컴썸이라고 해서, apply 컴썸을 적용해. 그러면, 각각의 누적합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 때, 내려가면서 컴썸은 데이터들을 누적합계로 내려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각각의 데이터들의 누적합이 필요할 때 이런 컴썸을 쓰시면 누적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 람다도 하나 써봤네요. 람다도 한번 뭔 얘긴지 apply 람다라고 했더니 네. 그 각각의 데이터들의 람다를 적용해서 마지막에 apply 람다 했더니 예, 그렇죠. 요 가족 최대값 최소값의 차를 구했네요. 맥스 마이너스 네, 맥스 마이너스 맞나요? 네. 람다 x의 최대값 그리고 x의 최소값 두 개의 차를 구해서 이렇게 수식도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apply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라고 해서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을 한 a, b, c, d의 결과값을 이렇게 구해봐. 그래서 열들의 누적값뿐만 아니라 그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빼서 결과값을 리턴해줘.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빠르게, 그 판다스의 어떤 기본적인 시리즈 한 줄로 보통은 1차원으로 배워나가는 것들이 시리즈로 함수를 활용해서
배정을 해봤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으로 배열하는 데이터 형태를 확인해 봤고요. 그 각각을 인덱스로 조회해보고, 그리고 슬라이스로 잘라보는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마지막에 간단한 산술 연산을 가지고 뭐 누적합을 구하거나 맥스 민뭐 이런 것들을 구해서 그들의 차도 한번 구해보는 이러한 내용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제가 내용을 좀 많아서 좀 말도 빨리 하고 내용들을 좀 빠르게 정리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실습해 보시면서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부분들을 자르고 싶은 부분들을 잘라서 내용을 구성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